오케이, 제빈,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기분을 묻고 답하는 걸 배웠어요.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러면 셔플 풀고 기분을 묻고 답합니다. 그래서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오케이. feel의 뜻은 기분? 기분입니까? 아니에요. 기분은 feeling 아닌가요? 맞아요. Feeling. 단어에 feel이 나올 텐데요, 분명히. 잘 모르겠다. 에이, how에 누가 할 듯? 어떻게? 어떤? 여기선 둘 중에 어떻게? 어떤이란 뜻이죠. 그래요? 예, 우리말로는 너는 어떻게 느껴지니? 너는 어떤 기분이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라야 돼요? How요? How do you feel? 이라고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할 텐데, How에 대한 대답은 I 무슨 시라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무슨 시야? How에 대한 대답. 이건 잘 무슨 시?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How가 이름 시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대답이 I feel sad. I feel sad. I feel sad. 오케이. sad의 뜻은 슬픈. 슬픈. 무슨 시? 어떤 시? He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How do you feel? 피의 뜻은 느끼다? 그럼 무슨 시입니까? 하다시 누가 다 내가 느낀다. 느끼다 모든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 니까. 그래서 이 속에 두가 숨어 있었고, 너의 기분을 묻고 싶으니까. How do you feel? 헤이. 그래서 하우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아까 이름 시라더니. 이름시. 어? 이름 이름. 시죠? 네. 그렇죠. 여기 how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그래서 I feel sad. 이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 뭐냐고. I feel sad. Sad. 그렇죠? 네.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how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이름 시예요? 어떤 시예요? 어떤 시요? 이 뜻이 뭔데? how의 뜻이. 어떻게 어떤? 여기서는 무슨 뜻이라고요? 어떤 잠깐만요. 여기에 지원 학생. 너는 지금 BD병 걸려 있어요? 어? BD병이 뭘까요? 비랑 비랑 헷갈리는 거 되게 자랑스럽죠? 아니요? 그래요? 선생님 옛날부터 비디오 보고 언제 나갈 건데, 그럼 도대체? 10년 뒤에. 10년 뒤면 너몇 살이야? 20살이야, 10년 뒤에? 오. 그때도 비디병 걸려있으면 뭐라 그럴까? 20살이면 너뭐몇 학년 되는 거야? 20살이면 너 20살이면 몇 학년 돼요? 몰라요? 엄마리에요. 너 20살일 때몇 학년일까? 대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이겠네, 그치? 대학교 1학년이 B하고 D하고 헷갈리면 어떨 거야? 엄청이랑 어울린 거죠. 그래? 그럼 이거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비디병 걸려 있으니까. 그다음에 비디병 이외에도 다른 것도 하나 틀렸어. 비디 이외에 틀린 게몇 개가 보이냐 하면 하나, 둘,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하나, 둘, 두개 틀려요. 비디 거랑 합치면 왜? 두 개. 두 개. 왜두개 틀린 건지 알것 같은데. 예, 그다음 계속해서.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I feel hungry. Okay, hungry 뜻은? 배고픈. 그리고 무슨 시고? 같은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아, 이게 지금 묻지 언제 누구 누구 언제 누구 누구 무엇? 헝그리의 뜻이 배고픈이고 어떤 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아닌데? 아 그러면 뭐 이대다 듣고 싶어서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아니요 이대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What do you feel입니까? 어? 아니요 얘 뜻이 얘 뜻이 배고픈이고 배고픈이면 무슨 시니까 어떤 시?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어 영어로 어떤이 뭔데? How? 어?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무엇입니까? 어떤니라고 물어보니까 무엇니? 너 기분 무엇니? 그래 너 기분 어떤니? 그래 어떤니? 어? 맞는 걸 냅다 틀리게 적어놓고 이외에 또 세 개 틀렸겠죠? 네 예. 예, 글씨 쓰기는 많이 나아지긴 했어 네, 어. 네. 뜻을 그냥 뜻이랑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글씨를 쓴다기보다는 글씨를 그리고 있어 아니 뭔 소리예요 그런 사람 됐다니까 누구예요? 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냐고? 네. 너 처음 알파벳 배울 때 그렸지 썼냐 네가? 보고 이렇게 따라서 그렸잖아. 뭐야 흉내내서 이렇게 그렸잖아. 어? 처음 배운 사람들 다 그려요. 글씨 쓰는 사람이 어딨어. 다 알고 나면 그때부터 쓰는 거지. 오케이. 계속해서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했더니 I feel sleepy. I feel sleepy. Sleepy의 뜻은? 졸린. 오케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네, 이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do you feel? 누가 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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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 그러니까 do you feel이라고 묻겠죠? Are you feeling?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했더니? I feel angry. I feel angry. I feel angry. 오케이, 그럼?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했더니? I feel thirsty. I feel thirsty. Thirsty 뜻은? 목마른. 무슨 시? 어떤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어떤 how? 오케이.